저기 제가 얼마 전에 이 국민의힘 강령 당헌 당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의당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민주당 당헌 제75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윤리심판원 설치와 직무의 독립성입니다.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윤리심판원은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당헌에 적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민주당의 당헌, 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요. 어제 이 당헌을 정면으로 뭐랄까요? 배치되는, 모순되는, 싸그리 무시하는 그와 같은 샷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뭐 다들 보셨을 텐데요. 이 샷입니다. 뭐 너무나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먼저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께서 부산 병원에서 응급조치 잘해주셔서 수술 잘 받았다고 부산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 먼저 꼭 해야겠습니다. 뭐, 예, 이런 발언들조차 최측근의 권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일성이 터집니다. 예, 병상에서 맨 처음 일성, 현근택은요. 이제부터는 제가 민주당 내외의 인사분들, 제 언어가 아니라 민주당 내외의 인사분들로부터 말씀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당화의 완전 증거를 보여준 사례다. 진짜 황당한 일, 완전 사당화되지 않은 정당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 당의 윤리감찰에 대한 시스템이 있다. 징계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근 의원과 당대표 둘이서 증거에도 남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사적인 관계에서 후보자나 당원에 대한 징계 수위까지 논의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공당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다. 저는 전적으로 민주당원 분들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이 샷은 민주당에게 잊지 못할 샷.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당 인증샷이라고 이름 붙여야 되겠습니다.